Thank you.
내려오신 것 같습니다. 생각한 대로 다릅니다. 우리 친구들은요,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, 이렇게 틀려 연주하다가 휴가를 보셨고, 저기 가서 휴가 연주를 하고요. 거기서 바이올린 하다가, 우리 국악기 남편도 불고요. 트럼번과 불다가 대궁도 불고, 또 우리 바이올린 하는 보라는 해궁도 연주하고요. 네, 많은 악기들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제주들을 가졌습니다.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그 오페라 아리아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런데 오페라라는 게 사실 이야기 거리가 전부 세상의 이야기이고 세상 이야기 중에서도 좀 여자와 남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하여튼 그런 좀 이야기들이 좀 그런데요. 제가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까, 또 교회 안에서 아예 어떻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를 골랐는데 참 마땅한 게 없었어요. 맨날 고른 게 뭐냐면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에서 운베르티 베드레모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. 굉장히 많이 신속하게 들으셨던 그런 아리아입니다. 제가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한 걸 좀 내놨는데 이것은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 초초상이 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. 자기 그 시종을 도와주는 하녀가 있어요. 스스키라는 하녀가 있는데 그 스스키에게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 자기를 떠나간 남자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스즈키는 그렇게 말하면서 새로 시집을 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거든요. 그런데 이 초초상은 3년이 지나도록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그 자기 그 남편이었던 그 남자가 돌아온다는 걸 믿고 있어요. 정말 바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. 그런데 이 곡은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끝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. 여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상상을 해요. 어느 날 그 남편이 꼭 돌아온다. 저 멀리서.